이번에는 네. 선생님이 좋아하는 또 누구 좋아했던으로 할까? 아 요즘 무서워 죽겠어. 하도 욕을 그, 얻어먹어서. 지금 이재명 씨가 논란이 많잖아요. 지금 네. 논란이 또 계속 있는 것 같아요. 맞아. 근데 뭐 요번에 뭐 구속된다, 뭐 안 된다, 뭐 이런 의견들이 좀 있는데 네. 선생님이 점으로 봤을 때 네. 그 이재명 씨가 구속이 될 건지 점으로 봤을 때 네. 기운으로 읽어보면 내가 그때 카드로 봤을 때는 구속이 될 거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넘어갈 것 같은데 이번에 그냥 넘어간다? 이번에는 뭔가 기가 막히게 빠져나간다. 미꾸라지 빠지듯이. 요번엔 아닌 걸로. 그러니까 언젠가는 구속이 된다라는 그렇지. 얘기? 그렇지. 언젠가는 될 걸로 보이는데 이게 네. 지금 요 근래 올해는 무사히 잘 넘어간다. 쓰셔도. 아 그래요? 쓰셔도 요래조래 다 빠져나갈 군형을 다 만들어놨다. 이재명 씨가 보통 머리가 아니지. 그쵸. 그 머리 갖고 그거 벌써 빠져나갈 거 이미 다 만들어놔서 지금은 안 되는데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그쵸? 계속 쓰시다 보면 언젠가는 걸리지 않을까. 그 올해는 아닌 걸로 보이고요. 내년 후반기 때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아 올해는 안 들어간다? 네, 네. 일단 지금 논란은 좀 피해갈 수 있다? 그렇지. 그런데 아, 난 이런 게 또 싫어. 또 300얘기도 들어갈까봐. 제발 이재명에 대해서 안 물어보면 안 돼요. 아, 선생님 팬이잖아요, 선생님이. 팬은 팬인데, 네. 아, 이거 공식적으로 이렇게. 지금 방송... 인천으로, 지금 성남에서 인천으로 갔다 팬 아니신 거 아니? 나 다시 왔으면 좋겠어. 나도 인천으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힘들어 죽겠어요.